사상 사상 안녕하십니까.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보풀이 좀 그래요.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실의 열정 만수루 윤인석 사무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밀하게 위대하게란 영화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브이로그를 은밀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정책이 자상한 기업입니다. 자상한 기업이란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의 줄임말인데요. 대기업이나 혁신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노하우를 협력사나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오늘은 자상한 기업 2.0 SK 에코플랜트와의 협약식이 있는 날입니다. 자산기업 2.0과 오늘 협약식 내용 무엇인지 제가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컨셉이 은밀하게 자상하게니까 자상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상, 자상, 자상. 네, 지금 협약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이따가 시작되면 다시 현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산 기업을 담당하는 사무관님과 중원님도 와 계신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무관님, 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당연히요. 사람들은 자산 기업 1.0은 뭐고 2.0은 뭘까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존 자산 기업은 중점 분야에 상관없이 대기업의 역량과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형식의 협약이었다면 자산 기업 2.0은 탄소 중립과 ES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협약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상한 기업 1.0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이버, 삼성전자, 스타벅스 많이 있는데 이런 자상한 기업 1.0 기업들이 어떤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마시고 있는 이 스타벅스는요.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네. 일부로 후년 네. 창업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고 40대 이상 대기 소상공인들의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스타벅스고 채용 하고요. 아, 채용까지 연결해 주는 건가요? 와. 아, 그러면 그거 하고 싶으면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대응에서 나왔던 성과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용품, 방역용품들이 부족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파진산업이라는 마스크 생산업체에 네, 네.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해 주셔서 네. 마스크 생산량을 한 50% 이상. 아, 50% 네. 이상이요? 와. 또한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풍림파마텍이라는 주사기 제조업체에서 네. 개발했던 네. 그 최소 잔량 주사기 LDS 주사기를 네네. 삼성전자가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하여서 아 그것도 상승해서, 스마트 공장 네. 지원이 있었군요. 아, 네. 자산 기업 파이팅! 이제 협약식이 준비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지숙입니다. 자발과 상생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SK 에코플래너스의 그 파트너들, 혁신 기술들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친환경 혁신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VR을 착용하셨는데요. 행사 거의 종료됐고요. SK 에코플랜트 담당자분 만나서 오늘 협약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랑 얘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SK 에코플랜트 상생협력팀 이진형 팀장입니다. 어? 근데 여기 보풀이 좀 묻어... 푸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네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협약식이 자상한 기업 협약식이다 보니까 좀 은밀하게 자상하게 해보려고 네. 보풀을 좀 띄워드렸고요. 너무 기발하신데요. 아, 아니, 본격적으로 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SK 건설에서 SK 에코플랜트로 회사명을 개명하셨는데요. 네.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에코는 지구를, 그 다음에 플랜트는 내일을 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ESG 경영들이 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환경을 중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 말이 너무 멋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말이 길어서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는데 SK 에코플랜트를 홍보할 때 SK의 애플이라고 하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플이 혁신기업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SK의 혁신기업 SK 에코플랜트 사과나무를 심듯이 미래를 심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아, 네. 오늘 자산기업 협약식 주요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산기업 협약식은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들을 저희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네네.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네네. 특허를 함께 출원하는 등의 네.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네네. 협약의 의미를 오픈 플랫폼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스페이스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서 SK 에코 플랫폼의 이제 공간들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리지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서 교육한다든지 컨설팅도 해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R&D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도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무거운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SK의 애플 팀장님과는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아까 기술 전시에 관련해서 혁신 기술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장관이 뒷모습 찍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명의 공간 오아시스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저도 이름이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생명의 필수 요소가 이제 산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소를 주거 공간에 풍부하게 공급을 해서 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인데요. 네. 사람이 있을 때에만 이제 충분한 산소로 공급을 하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멈추는 네.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와, 네. 대단하네요. 이제 다음은 AI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업 현장에 보면요. 많은 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존에는 종이를 활용해가지고 네. 검사나 검증을 하는데요. AR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네. 우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검사하거나 확인하는 그 AR 인스펙션 강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은 자산기업이 뭔지, 자산기업 2.0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산기업 2.0은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ESG나 탄소 중립, 그린 뉴딜 같은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는 자산기업처럼 상생하는 문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자산기업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중소기업 사용 설명서와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약속해줘. 안녕. 심스 리얼리티의 AR 제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시면 여기 저쪽에 손으로 터치를 해보시면 제가 이거 처음이라 잘 안 눌러지는 것 같아요.